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오랜 기간 중단됐던 가을 축제와 공연이 차츰 재개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선 해상을 무대로 한 뮤지컬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가 열렸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와 함께 밤하늘에 화려한 폭죽이 쏟아집니다. 해상 무대에선 뮤지컬 공연이 펼쳐지고 70m 높이의 바다 분수가 가락에 맞춰 춤을 춥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열린 해상 W쇼입니다. 아, 멀리서 손자들이 놀러 와서 그냥 구경차 이런 게 있다 해서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린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좋으네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목포에서 처음 열린 해상 W쇼. 가족 친구와 함께 축제를 관람하는 시민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찾아온 일상의 즐거움을 기록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못 봤는데 풀리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재밌었어요. 거리두기 격상으로 4개월 동안 개최가 지연됐던 해상 W쇼는 이번 달부터 재개됐습니다. 해상 무대에서 뮤지컬과 불꽃쇼, 바다 분수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이번 달부터 금요일과 토요일 매주 두 차례 열립니다. 문화예술다운 공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바다 분수가 춤을 추고 거기에 해상 불꽃쇼가 얹어져서 정말 환상적인 새로운 목포의 야간 관광 명품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길고 긴 터널 끝에 열린 축제. 목포 해상 W쇼가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